창세기 2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축복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알기 쉽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그대로 나와 있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 말씀을 내가 못 깨닫겠다 그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말씀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된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아이들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건 놀리고 게임하고 프로그램하고 지금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준다면 걔들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가 아이들은 그대로 들은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문제예요. 이 너무나 문제들이 많고 속이 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성경을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다 가르쳐줘야만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저 교과 과목 가지고 몇 가지 가르치고 말고 애들 놀려주고 기타 치고 노래나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세상 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무릎을 꿇고 3시간씩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이고 중등학교 때는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씩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보면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모르니까 말씀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삭이라는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이삭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아버지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다 그러면 아마 칼 들고 달려들 거예요 아이들이. 에? 그런데 틀림없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믿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동행한 것을 봤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죽어도 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걸 믿으니까 우리 믿자. 이러기 때문에 결국
장성한 20이 넘은 아들이 그 아버지 뭐 100살 넘은 아들 한 대 치면 나가 떨어질 텐데 그대로 순종해서 장작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말씀을 다 믿게 돼 있는 겁니다. 당사자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대로 내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다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믿는 거예요. 또 부부지간도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에? 교회 성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랑에 식어져가지고요. 사랑 찾기 힘듭니다. 사랑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돼 있죠. 사랑하는 건 주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무엇인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뭘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게 헐리우드 사랑입니다. 헐리우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겁니다.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직 하면 그러겠습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보면 대중심리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쌈박질을 하는 이런 현장으로 변화버립니다. 돈 가지고 싸우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이에요. 촛대가 떠난 곳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지만은 간판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간판 없다가 또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소수 사람을 통해서 남미 지역을 여행해 하시고 수만 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뜻을 이룹니다. 여기 보십시다. 아들이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어제 어린 양이라서 배웠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요즘에 어린 양 찾는 사람 없어. 다 뭐 물질 찾고 뭐 축복 찾지. 진짜 나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마련하신다.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그런데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드릴 것이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당시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양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말을 한 거. 모세도 성령께서 주신 대로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아 이게 이런 뜻이 아닐 거야 그럼 고쳐 써보세요. 성경이 철학자들이 고쳐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자들 썩은 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고친 성경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개혁 성경이 돼버렸고 캐톨릭 성경이 돼버렸고 90가지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이성 썩은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느냐 1000년 후에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어린 양이 거기서 매일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삭이 죽을 뻔한 그 자리에 어린 양이 거기 죽었지만 그 동일한 어린 양들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동일한 장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어갔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었습니까? 남자만 60만이니 뭐 60만 가구 아니에요? 60만 가구의 양이 60만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한날 저녁에 60만 마리 양이 죽었어요. 미국의 땡스기빙 때 되면 터키가 그냥 뭐 수없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들이 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또 그 천년 후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장작더미 위에서. 바로 이삭은 나무를 쥐고 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태울 걸 가지고 산에 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들. 지금 이 사실 부흥은 가정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만 하면은 교회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하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든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마약을 해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남편은 아내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니까 그래 너희가 악하니까 버리라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간음한 영구와는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간음했더라도 그걸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호세아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집을 나갔지만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와 살라고 그런 게 바로 뭡니까? 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가 우리의 모습이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만 순종한다면 이혼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도 50%가 이혼한단 말이죠. 에? 가장 간단한 말씀 하나도 못 믿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 남편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당신은 성도의 모형이니까 당신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어? 뭐 의례적으로 종교행위야. 했느냐? 아멘. 당신 분명히 기억하라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인데 당신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자면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욕을 받는다. 또 아내 보고 그래요. 당신이 남편 때문에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결혼시키는 겁니다. 뭐 둘이 뭐 성생활하고 즐기면서 살라고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를 하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복종하던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공경한 게 아니고 부모의 돈을 공경한 거죠. 부모들이 돈이 많게 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들이. 사람 끌어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완전히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뭐, 그게 구원받기 힘드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맙니다. 어?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좀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regeneration.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게 안 되고 믿질 않으니까 아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아 이거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 지옥 보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지옥을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 쇠보치를 용광로에 집어넣고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건물도 없애고 새로 나오면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 육신은 어머니 물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령 안에서 다시 꺼낸 게 바로 예수 믿는 새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성령을 받지 않고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속고 삽니다. 거짓 영들도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사탄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사탄에도 옛날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입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저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나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예? 아주 사탄은 교묘히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흉내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전파하면 잘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사탄이는 에덴에서 이복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이런 발동이 들어가지고 결국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참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참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에?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믿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이 옵니다. 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고통부터 그럴 때 남편이 보냅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그 때문에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이삭 독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이제 자녀 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나가지고 정말 참 손잡을 나이에 죽이라고 그러니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 말씀 전체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믿는 언덕이 뭐죠? 믿는 건 순종이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예요.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되는 사람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이 오면은 물질이 있을 때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없어지면 그냥 떠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시험 받는 게 뭐죠? 사탄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그동안에 사탄에 준 걸 먹고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에 일체 안 하고 말씀만을 가르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면 고통이 옵니다. 우선 뭐가 고통이 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이거 고통 겪지 않고서는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만약에 적당히 예언했다면 환영받고 기적행하고 그랬으면 환영받고 거기서 편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그 바알 사제들을 수백 명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치에서 그런 도망다니다가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고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것을 뺏어가지고 먹고 결국은 그 가정을 축복해줬지만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고통이 오지만 이 고통은 바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나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핍박과 고통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면은 함께 다스린다는 게 뭐죠? 면류관은 왕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다들 면류관 없겠나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증거해도 안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어제는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썩은 머리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퀘션마크가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믿음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을 믿지 못한 걸 다 고백하고 다만 새롭게 오늘 이 시간부터 나에게 믿음을 달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 누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자 시저한테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다? 순교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도 이겼습니다.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겁니까? 죽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가고 이 말씀과 타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멸망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주의 학교도 이제는 창세기부터 영어로 아이들을 하나 가르칠 거예요. 하나 가르쳐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집전을 가르칠 거예요. 직접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쫙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보세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보세요. 아이들 잘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들 심령에게 들어가보세요. 그 심령에 어릴 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크면서 믿음으로 자랍니다. 에? 학교에서 보면은 참 뭐 애들 놀리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 또 하니 아이들이 이게 이 교회나 학교나 똑같네 말이지.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나 학교나 교회나 똑같다. 다른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장난치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말씀을 꿀꿀한 채 가지고 말씀을 치마주고 말씀을 안 들을 때 막 그냥 책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 어려서도 교훈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집에서도 안 가르치지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인 척하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예배 끝나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다 하더라고요. 에?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아 착하다. 이게 바로 요즘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의 종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책임 맡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집어넣고 양육해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차있게 해둔 것이 바로 중요해요. 한두 사람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네 명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며 종교인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삶,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물질계에 얽매여서 도심초사하며 걱정근심하며 사는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침마다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그 음성을 내었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외의 것은 믿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씻김 받고 소생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